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커 컴포스 도구를 이용해서 워드프레스를 도커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좀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앞에서는 저희가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근데 둘이 이렇게 써보면은 비슷해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기존에 배웠던 도커 파일하고 뭐가 다르지라고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좀 정의를 내리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커 엔진을 설치하면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커 컴포스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여러분들도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어차피 요거 이것도 도커 컨테이너하고 엔진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도커 파일 같은 경우를 먼저 저희가 다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이 도커 파일은 어떤 이미지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특정 작업까지 같이 처리를 해줍니다. 이 특정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령어를 더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웹 서비스 파일들을 뭔가 복사를 하겠다, 아니면 환경들을 설정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설정들을 여기다가 파일에다가 하나 다 넣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를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도커 파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치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도커 컴포스라고 하는 것도 사용해 보면 비슷해요. 근데 이제 도커 컴포스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다수의 그냥 컨테이너. 그래서 어떤 특정 작업이나 그런 형태보다는 어떤 컨테이너, 기본적인 컨테이너에서 운영체제죠. 리눅스나 그런 운영체제를 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난 연결을 하겠다. 그런 설정 정보. 그 다음에 이 포트들을 뭐를 사용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설정 정보까지만 여기 안에 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런 환경들을 좀 빠르게 쉽게 그렇게 생성할 수 있게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도커 컴포스를 사용을 하면서 이 아래에 있는 이 도커 파일까지 같이 만듭니다. 보통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만드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세팅까지만 이 도커 컴포즈 쪽에서 역할을 하고 이 도커 컴포즈에서 다시 도커 파일을 가져와서 그 세팅한 이미지에다가 이제 특정 작업까지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를 같이 묶어서 이제 배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느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서 어디서든 동일한 환경들을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커 컴포즈하고 도커 파일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수 없는 앱니다. 예, 같이 항상 이렇게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같이 사용한 사례는 이제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도커 컴포스라고 하는 도구에만 이런 설정 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건데요. 이 워드프레스에 관련된 도커 컴포스 파일은 이미 있습니다. 여기에 공식 페이지에 도커 워드프레스 이렇게 컴포스까지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아래 있는 이 도커 컴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커 컴포스 야른 파일 우리가 YAML 파일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야른 파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커 컴포스 점 야른 파일을 우리가 만듭니다. 만들어요. 야른 파일을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여기서 지원되는 그런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나중에 또뭐 계속 다룰 겁니다. 근데 이제 워드프레스만 관련된 것들이고, 내가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두 개를 만들 겁니다. DB하고,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이렇게 두 개를 만들 거고요. 이 DB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MySQL DB입니다. 그래서 MySQL 5.7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도커 허브 쪽에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장소를 볼륨이라고 하는 그 옵션은 이제 볼륨, 내가 어디다가 요걸 DB 데이터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도커 컨테이너의 MySQL 요 부분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볼륨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타트 올레이즈를 하면은 우리가 잘 재시작을 하면은 항상 이게 도커가 실행이 되면서 이것도 같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리스타트는 두 개의 이미지가 다 올레이즈로 되어 있어요. 항상 실행된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 환경 설정하고 이 워드프레스 아래에 있는 환경 설정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현재 설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라는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사용자 워드프레스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물론 요거는 이제 보안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서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요것들이 설정이 되면은 바뀌면은 이 아래 있는 것도 당연히 이제 바뀌어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MySQL과 관련된 이 Docker Compose 설정 파일이고, 아래 이제 워드프레스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웹서버죠. 웹서버입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 이미 워드프레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이미지죠. 그 최신 버전의 워드프레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데, 디펜스 온이라고 써 있는 것은 DB하고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 한마디로 연결, 의존을 얘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이죠.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요것을 명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가 있어요. 이 포트에 80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컬 PC 기준으로 이제 8000하고 포트 포워딩을 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도커 이미지는 이제 80이 웹서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요것은 로컬 PC 쪽.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리눅스 기반에다가 도커 컴포즈를 설치를 할 건데, 외부에서 이제 8000을 열어주면은 이쪽을 통해서 워드프레스 서비스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환경 설정은 당연히 여기 위쪽하고 이제 맞춰줘야 이게 작동이 됩니다. 만약 이게 안 맞으면은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겠죠.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안 된다거나 뭔가 생성이 안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을 다 복사를 하세요. 그냥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docker-compose.yml 파일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칼리 리눅스, 이건 어차피 칼리 리눅스 처음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그냥 대비한 리눅스 기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떤 것을 지금 만들었냐면은 docker-compose.yml 파일을 만들었어요. yaml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똑같이 저희가 캐스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면은 앞에서 복사한 거 그냥 그대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예, 그대로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동작을 시켜야겠죠. 자, 동작을 시킬 때는 저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도커 지금 현재 서비스가 동작을 여러분들 하고 있는가를 이제 봐야 하는 것이고요. 아, 그 전에 저희가 요것을 도커 컴포스를 여러분들이 설치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랬을 때는 apt get update를 우선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저장소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apt install, 그 다음에 docker, 예, install docker compose, 예, compose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설치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ocker 엔진이 예, 실행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 혹시나 동작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하시면은 이제 도커 서비스가 동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커 컴포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명령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와야만이 이제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udo docker compose, 그 다음에 금방 yaml 파일 한번 만들었잖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up이라고 하시면은 요게 가져와서 실행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프로젝트 디렉토리 이게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가져와서 뭐 실행한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d 옵션 이렇게 같이 붙이시면 되고요. 만약 이것을 이제 기본적인 것은 아까 만들었던 docker compose.yaml 파일 요것을 가져와요. 요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파일로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옵션을 해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d 옵션만 이렇게 주도록 할 것이고, 엔터를 치시면은 얘가 이제 만들어져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설치는 간단해요. 근데 요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이미지를 이제 도커 컴포스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쿠버네티스나 예, 그런 것을 서비스를 이용해서 뭔가 배포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이런 개념들을 이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무에서도 워낙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다가 또 이제 도커 컨테이너하고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실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은 이제 필수이죠.
필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익혀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커 그 다음에 PS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두 개가 현재 동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워드프레스 최신 버전, 그 다음에 하나는 MySQL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800 포트로 이제 동작이 되고 있다. 포트 포딩이 된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브라우저,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칼리눅스에 이제 웹 브라우저를 하나 동작을 시켜셔 가지고 이제 로컬호스트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http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포트 번호가 지금 현재 보면은 8000번 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키면은 지금 워드프레스 설치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제 뭐 보안 쪽반이 아니고 이제 워드프레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테마나 아니면 이제 플러그인 설치,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 이것들을 조금 또 좀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겠지만은 우선은 만들어 두셔야만이 그때 이제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계속 하시면은 이제 설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번 세팅이 다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는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안 프로젝트,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강함으로 사용하시면은 요 패스워드는 이끌고 가셔야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좀 약하게 좀 쓰도록 할 거고요. 약한 비밀번호, 그 다음에 여기는 이메일은 제 거 이메일을 좀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워드프레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보안 프로젝트,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니까 아무도 조금 좀 취약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교육을 하다 보면요.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이렇게 도커 컴포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워드프레스 환경을 같이 설치해 봤습니다.